생계형 가난 말기야. 본인이 사생들을 폭로되면 재산을 가족들에 나눠주고 안 됐을 경우엔 모든 재산을 통일부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. 오씨! 아! 액션! 안녕하세요, 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고향에 있는 원빈입니다. 도와서 통일부 합의했다가 지금 딱 걸렸어! 부당 3주씩이면 자전거 있어! 피아노 코스가 아직 없는 거예요. 어디 갔다며? 아버지, 무슨 사장을 하나? 사장을 주세. 우리도 북한 서커스 보러 가야지. 통일이 무슨 빨래냐, 만말이게 자식이 좀 차라리 드라이클리닝 하면. 응? 아니, 통일이 드라이클리닝 하면 이상하잖아.